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인수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지분 51%를 1천억 원에 인수키로 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분 사기로 했죠. 그런데 카카오 경영진,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계약 묘하게 꼬였습니다. 급기야 미국 증권사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주총 미국 당국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 어렵다는 입장 전달했다고 하죠. 20% 가까운 지분을 산 카카오페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합의금 받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눈치입니다. 카카오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국내를 넘어 해외라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